네, 시장을 섭렵한 내로라는 베테랑에게 한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님과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1시간 앞두고 우리 시장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궂은 날씨와는 반대로 모처럼 주 초반과는 달리 좋은 분위기를 시장이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만평부터 확인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환율 안정의 추가 반등세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역시나 환율이 답이었을까요? 일단은 고점에 고점을 키워가던 환율이 오늘은 모처럼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서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최근에는 환율이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1,350원 부근 거의 넘진 않았지만은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단기 고점 찍고선 조정을 만든 흐름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1,340원을 기점으로 해서 넘어갈 때는 조금 관망을 하다가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선물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1,340원이 어느 정도 매매 기점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그 폭보다 최근에 원화가 떨어지는 폭이 좀더 컸다는 얘기는 지금 원달러 환율 그쪽에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는 그 반증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일부 환율에 베팅했던 투기 세력의 장기 자금이 차익이 나온 걸로 이제 그 상방 포지션을 정리한 걸로 좀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 그동안 우려가 됐던 것은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강경 발언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좀 분석이 나온 것들은 7월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물론 매파적인 말은 나오겠지만은 7월 그 FOMC 때 내용이 어제 그대로 좀 나올 정도로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기보다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까지만 돼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안도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는 최근 시장에 앞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 반영이 됐다. 시장에서 2,540선까지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지금 어저께 이제 코스피가 41선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그 우려가 반영됐고 저점 반대 나올 구간에서 이틀 연속이 반등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 이후에 환율이 좀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반등폭이 좀더 커졌고 오늘 뭐 상승 종목수가 거의 1,900개 넘고 2,000개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많은 상황이고 어쨌든 금리 인상은 추세적으로 25bp 금통위에서는 진행하겠지만은 어떤 추가 인상이 좀 제한적일 거라는 지금 분석이 나온 상황이고요. 어쨌든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을 눌러왔던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 좀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상황이고요. 이창용 선재께서도 그 금리 인상 통해서 환율이 급등한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또 구두 개입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또그 시장의 변화는 어제 일본에서 이제 입국자 PCR 검사를 이제 폐지하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국내 이제 방역 당국도 일단 아직은 이제 유지하는 가닥을 잡았지만은 그 전문가에게 이제 의견을 이제 수렴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PCR 검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방역 정책을 피고 있는 일본조차도 PCR 검사를 면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수순에 갈 가능성이 높고 어제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강했던 뭐 태조 이방원에 속했던 종목 오늘 좀 원전적으로 올라가지만 뭐 조선 PT, 풍력, 태양광, 방산 이런 쪽이 일제히 차익매물이 나오는 흐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미국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크루즈 관련 종목들, 항공 관련 종목들, 리오프닝 반등이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었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이 돼야 이제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환율이 어느 정도 단기 고점 찍고 뭐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겠지만은 안정을 좀 취했다는 것들이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팔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환율이 좀 안정될 때 선물 쪽에서 매수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취하는 그 IRA 요 법안에 국내가 가장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가 된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런 나를 배제하고 나서 그 우방국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프렌드 쇼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수혜다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이제 블랙록에서 국내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이 좀 들어온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8일인가 삼성전자 하루에 400만 주 이상 매수 들어온 날, 그때 상당히 블랙록 자금이 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주가를 강하게 위로 땡긴다기보다는 그 아래에서 저점에서 5만 9천 원 정도에서는 계속 저점에서 받아서 좀 매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하락은 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 시세 반등 구간에서의 지금 조정 후에 지금 다시 재차 반등하는 구간으로 보고, 간밤에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있을 그 덱스로 미팅에서 특단한 어떤 강경 발언 얘기만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시장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또 주목하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와이젠터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오늘 이제 이틀간 좀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엔터주도 사실 뭐 대표적인 리오프닝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블랙핑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컴백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정규 앨범은 9월 16일 날 나오고, 음원 첫 번째 음원만 지금 일단은 그 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그 상반기까지만 해도 와이젠터가 그 분기별 영업이익이 그 100억 가까이 나왔다는 거는 블랙핑크 컴백이 없었어도 음원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이익 체력을 좀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그 실적 터라운드가 명확하다는 거죠. 일단 음원 공개 이후에 그 스포티파이 그 차트에서 3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오늘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례적인 거죠. 왜냐면은 여기 스포티파이라는 그런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이 전 세계 이제 184개국에 4억 명 이상의 이용자가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그 플랫폼인데, 여기서 1등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적인 것이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이제 첫날 1위를 달성했는데, 야, 영국 아이튠즈 1위는 우리나라 걸그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 아이튠즈 1위도 2000년도에 이미 블랙핑크 한번 달성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블랙핑크가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9월 16일 날 이제 그 본핑크 컴백 예정인데, 일단은 그때까지 이벤트가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블랙핑크가 컴백하고 나서 뮤직비디오가 딱 공개되면서 차익 매물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9월 16일까지는 추가적인 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선 주문량이 150만 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또 나온 뉴스가 200만 장 그 주문이 됐다라고 합니다. 선 주문량만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그 블랙핑크가 거의 뭐 구독자 수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8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콘서트 규모도 10월부터 이제 서울 콘서트 시작이 되는데, 총 이제 글로벌 투어가 이제 36회를 진행하는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150만 명 규모로 이제 모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해당 콘서트 규모가 관객이 4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전에 2019년도 투어 대비해서는 그때는 이제 1만 3천명 정도였거든요. 여기에서 3배가 넘는 규모고, 선 주문량이 지금 앨범도 200만 장 넘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 예상량이 그 앨범 판매량이 200만 장 이상으로 봤는데, 이거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도 뭐 300만 장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하반기에도 지금 그 4세대 아이돌 트레저가 이제 컴백을 하거든요. 사실 그 YG 엔터가 JYP라든가 SM보다 밸류에이션 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가 좀 더 라인업이 좀 다양하지 못했다는 거죠. 뭐 위너라든가 다른 그 아이돌 그룹 빅뱅도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뭐 블랙핑크 단일 라인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덜, 약간 할인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트레이드의 성장은 우리가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고, 그 블랙핑크 단일 라인업의 의존도에 대한 그런 해소도 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대략 600억 언저리가 좀 될 것 같고, 내년엔 750억에서 800억, 2024년도엔 900억 정도 컨센서 잡혀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마 블랙핑크 성과가 지금 예상보다 뛰어넘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목표가는 7만 5천에서 9만 2천까지 다양하게 잡혀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작년 9월달과 올해 그 1월 2월까지 이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서 한번 그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었고, 이번에 비슷한 그림입니다. 역 헤드앤숄더 모양새가 나타나서 지금 그 위에 이제 초과적인 상승이 좀 그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어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으니까 내일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일단 종가 베팅에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밑꼬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일 종가보다 좀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기술적으로는 앞단 고점 7만 원 정도라는 것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3천 원 정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YG 엔터 얘기 많이 들리네요. 오늘 추천주 YG 엔터테인먼트였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3천 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